성주 이정
풀로 다 녹음해 드릴게요. 일단 네. 배우셔야 됩니다. 그걸로 학대에서 좀 넣고 이제 또 넣어야 돼. 그쵸. 지금 녹음하신 거를 갖고 이제. 네. 잘 계속 들으시면. 네. 가서 이제 잘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배워보시겠어요? 성주풀이를 저기 한 번씩 따라서 쭉 해보신 다음에 속대머리. 진도 나가야 되니까. 저기 뭐, 아. 뭡니까? 응? 뭐 필요하신 거? 아니요. 저기 장단 따라서 치시고 싶으시면 치세요. 응? 자신 있으면. 안 되니까 안 지금 치시죠. 그러니까 배우는 거니까 아직은. 에라 만수. 나
이와 충분히 날 살렸구나. 내라 만수. 내라 만수. 내라가 대신이야. 금길
이런 얘기로 나 여관 한눈에 참 못 이루라 내라 만수 내라 만수 내라가 대신이야 Yeah.
흥상도 세 번째 박에서요. 흥상도 아. 흥상도 아. 한대간의 공대 성주는 무슨 뜻이에요? 한대간의 그러니까 예. 그 한대간의 공대 성주를 보니까요, 그 저기 뭐야 한 집에서 같이 나눠서 사는 같이 기틀을 사는 성주 것 같아요. 한대 그 한 집을 그 저기 뭐야 그 두 성주가 기틀에 있는 것 같아요. 한대간의 공대 성주. 첩이 있나? 아니요, 그거는 그때 가서 찾아서 예, 뭐 그런 거 하겠죠. 예, 하고 예. 성주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성주 많죠, 많죠. 성주는 귀신 얘기하는 게? 글쎄요. 왜? 네? 이게 성주 모신다고 그러는 거 성주신이라고 하니까 성주신 그거 예, 얘기하는 거죠? 그런 거 성주신. 성주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성주상 이렇게 예, 성주신 성주상 이렇게 있잖아요. 예, 예. 한쪽 한쪽에다가 성주상에다가 조그맣게 제사 모시면 그렇게 저기 놓고 제사를 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성주가 왜 이렇게 많은 건데? 많죠. 한 집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? 어떻게 돼요? 초년 성주 있고 2년 성주 다 다르고 다 다르다고 안 합니까?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사 자주 안 다녔지만 또 이사도 가야 되고 뭐 하고 집도 새로 짓고 이렇게 자꾸 성주 하시는 집은 이거 부잣집이에요? 맞아요. 집을 좀 부잣집이죠. 부잣집이죠. 옛날에는 집을 크게 갖고 하잖아요. 집을 여러 채 갖고 집을 크게 자꾸 확장하는 게 부자였습니다. 5분만 쉬었다 하시겠어요?